미국에서 실질적인 휴가 철이 시작되는 메모리얼 할러데이 4일 연휴를 맞아서 환갑 여행, 차박 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 여파로 인해 호텔 캠프그라운드 등의 예약이 모두 막혀 있어서 아내와 같이 차박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멋진 무료 차박 지석에도 감상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미니밴의 장점인 차박 여행의 편의를 주는 안락한 잠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뒷좌석이 아주 쉽게 차 바닥 밑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주죠. 이 평평한 플로어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 안의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속박 쿠션을 깔고 누우면 두 사람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베드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북미시간 주의 슈퍼리어 호수를 향해 달려가 보실까요? 2시간의 운전 후 휴식을 위한 휴게소에서 엊그제의 60세 생일을 자축하면서 재롱을 부려봅니다. 피곤하네. 금요일 아침인데도 각종 RV, 보트, ATV 등이 레저용 장비들을 단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줄을 이어갑니다. 미국에서는 5월 마지막 월요일인 메모리얼 할러데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글로벌 팬데믹의 여파로 여행 계획들이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미시건주에서도 전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스테이 앳 홈이 5월 말일에서 6월 15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진짜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실전으로 해보고 싶은 거야. 미시건주에는 나무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길로 플로리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I-75 고속도로의 푸른 하늘, 하얀 구름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드라이빙 풍경도 함께 즐겨주세요.
2시간 주의 입구입니다. 다리 통행료로 소형 차량 4불인데 COVID-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든 통행료 지불이 크레딧 카드 금리로 바뀌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시건주의 3대 거대 호수 중의 하나인 슈퍼리어 호수를 향해 아내와 저희 본격적인 차박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정인 타쿠아미넌 어퍼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물 색깔이 갈색인 이유는 삼나무의 침전물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가을의 단풍과 함께하는 방문은 여행의 멋을 한껏 높여줍니다. 타쿠아미넌 로어 폭포입니다. 어퍼 폭포까지는 약 3마일의 트레일길이 있는데 저희 방문 시에 물이 범람으로 길이 클로스드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과 함께하는 트레일은 so beautiful, strongly recommend, 강추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두 번째 여정지인 슈퍼리어 호수변의 그랜드 메어리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전 거대 호수의 안개가 순식간에 피어오르면서 몽환적인 현상을 영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눈으로만 확인이 되는 아주 행운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희 세 번째 방문지는 레이크 슈퍼리어를 접한 거의 80도 각도의 샌드 듄으로 나무가 많은 이곳에서 호수로 나무를 굴려 뗏목을 만들어 운송을 하였다고 하여 로그 슬라이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저 멀리 다음 방문지인 오세이브 라이트하우스 스테이션이 보입니다. 이번 여행의 네 번째 여정 오세이블 라이트 스테이션입니다. 난파선 등과
12마일 비치의 장관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차려봅니다. 한국인의 밥상 인민식당 식당들이 문을 닫아서 지금 저희 음식을 글로벌 팬데믹 먹고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식당 문 닫아 놓고서 여기서 만들어 놓은 맛있는 3, 2, 1, go!
맛있어. 쓴 개수 처치법입니다.